와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내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여러 세월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아마 가인과 아벨이 연년생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세월이 한참, 그 당시 사람들은 몇 년을 살았어요? 900년 이상, 950년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한 500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500년 동안 이 세상의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참 못하면 이 세상에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의 아내 이브, 그 다음에 가인, 아벨 네 명밖에 없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네 명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사람이 많냐고. 그런데 다 그때는 20, 30대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서 계속 수백 년을 낳아대요. 그러니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 그러니까 서로 결혼해. 그걸 또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것도 그 자식들이 또 해놨고 그러니까 이건 뭐 기하급수적이죠. 그렇죠. 세월이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 이제 땅의 소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의 소산 그러면 뭐 과일과 곡식 막 채소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그 나오는 땅이라는 이 땅 또는 흙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제, 창세기 3장,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잘 지으려 그래도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먹어야 될 것은 밭에 뭐다? 채소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키우려고 이 죄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에서는 뭐요? 쓸데없는 먹지 못하는 가시, 덤불, 엉겅퀴를 귀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채소와 여기 이제
사실 채소도 땅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특별히 땅이 너에게 가신 덤불과 응급기를 낸다. 그 채소는 진리를 얘기하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뭐예요? 이 진리를 막아서 진리를 죽이려는 가시덤불과 막 은근키가 나가지고 채소들로 하여금 햇빛도 못 보고 채소들이 빨아들여야 할 영양가도 다 가시 은근키가 빨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채소를 진리라고 보면 가시와 은근키는 그 거짓의 세력, 진리를 진실을 막는. 결국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채소는 진리이고 이 진리는 생명이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그래서 길, 진리, 생명, 그다음에 또 사랑, 이것은 그리고 말씀, 자 말씀, 진리, 길, 생명, 사랑. 이게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랑이 진리다. 진리는 말씀 속에 있다. 사랑도 말씀 속에 있다.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다. 또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진리대로,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다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도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조건적 사랑으로 가는 그 길은 그 길은 결국 이거는 어디로 가는 길이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다 이것의 반대예요. 그렇죠? 진리가 아닌 거짓. 그 다음에 사랑도 조건적.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상 지식. 그래서 이제 이 두 세력 이것이 이제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악령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흙덩어리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어지면 흙덩어리는 어디로 가? 흙으로 간다. 라는 게 그게 과학적이에요. 아주 그 이치에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준다, 성령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 우리 몸에다가 영이 들어온 거야. 그렇죠. 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그래서 죽음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혼돈시킵니다.
영을 자꾸 뭐라 불러요? 혼이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혼이라고 불러요. 영혼.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영하고 혼하고 뜻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이 사람이라는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은, 아담은 아담이라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아담. 그러면 사람인데 그 본질이 뭐냐? 흙사람. 이게 아담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 아담 그러면 흙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사람. 흙인데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어. 아시겠죠? 뭐를 받으니까? 생기를 받으니까. 그래서 흙사람은 흙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생기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생기가 나중에 뭐가 돼? 영, 성령. 성령. 그래서 흙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하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새로운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면, 우리의 흙몸은 없어. 흙몸은 어디로 가버렸어?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혼이라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뭘로 오해하고 있어요? 먼 것처럼, 영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그래서 영이 뭔지 혼이 뭔지도 모르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혼이란 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영하고 똑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혼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영혼, 영은 뭐예요? 영은. 영은. 영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스피릿입니다. 혼은 뭐예요? 소울. 그러니까, 스피릿하고 소울은 다른 거야. 근데 우린 그걸 뭐예요? 두 개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영혼을 얘기하면, spirit soul이야. 그렇죠? 이건 spirit soul. 이런 단어는 존재하면 안 돼. 스피릿은 스피릿,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인데, 그럼 성경대로만 하면 혼이 뭐냐? 예. 네. 그래서 원어도 다 달라요.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하면 이 흑사람, 이 사람 자체, 이 사람 자체가 흙, 살아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기를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자체를 혼, 또는 원어로 하면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신약 성경을 쓴 부족해. 네. 그 이거는 그런데 영은 히브리 말로 여기 이제 생기를 보다 네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은 흙인데 본질은 흙인데 네샤마를 받으면 뭐가 된다? 네페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다 몸은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어.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 왜 살아있어요? 생기를 받았어. 네샤마. 생기. 자,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살 수가 없죠. 살려면 뭐를 받아야 돼? 네샤마,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네샤마를 받아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새, 물고기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네페시야. 네페시. 즉 생명체야. 그 네페시 혼 우리가 소위 혼이라 부르는 이 네페시는 영이 아니야. 네샤마가 아니야. 아시죠? 근데 몸하고 생기, 네샤마하고 합쳐지면 그게 뭐가 돼? 생명체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게 생기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살아있는 네페시 혼이 되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흙이었고 자 거기다 생명의 호흡, 생명의 기운, 생기를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뭐예요? 네,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혼은 뭐하고 뭐하고 더한 게 혼이에요. 흙하고 생기하고 더한 게 혼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혼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몸 없는 거. 몸이 없으면 혼이? 아니야.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네샤마가 들어가서 그거 합친 것을 혼이라 부른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콧구멍으로 그 다음에 the breath of life 생기를 콧구멍으로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became 되었다 뭐가 되었다 a living being 살아서 존재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soul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쓰지 말자 이렇게 돼서 영어 차원에서 그래서 왜냐 soul 그러니까 자꾸 이게 영 스피릿하고 혼란이 돼서 스피릿은 스피릿이죠 영이죠. 영은 그러니까 성령하고 생기는 달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그러면 살아있는 living being 존재는
새, 물고기, 뭐, 동물들,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게? 그거를 혼이라고 불러야 다들, 몽땅.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에는 물고기들, 그렇죠? 물은 물고기들, 생물, 물고기도 생물이죠?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에는 뭐예요? 새가 나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의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뭐? 모든 생물. 생물. 이거를 원어대로 번역하면 뭐가 되게? 혼이 됩니다. 걔네들도 다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다 옛날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혼이 돼. 그래서 옛날 말로 번역하니. 그래서 옛날 말에는 이게 다 혼이야. 아, 물들은 혼들로 번성하고 땅 위에는, 그래서,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뭐예요? 생물.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혼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 사실은 혼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동물들, 물고기들, 새들을 전부 생명체들을 혼으로 번역하면 이상하잖아.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생물이라는 단어로 대체했어요. 이게 진짜 원어 써진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혼들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몸 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는 것은 뭐예요? 영이야. 영. 그래서 우리는 영하고 혼하고 구별을 못해가지고, 뭐라 불러, 그거를? 영혼이라고 불러.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독교 사회에서, 이게 이제 미국 쪽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귀신은, 뭐 들린 사람이에요? 악령 들린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성령으로 뭐예요? 악령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고 영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랑이도 개라고 이름을 붙인 뭐예요? 혼이야. 왜? 사랑이도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생기고 받고. 그거는 물고기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영이 나가는 거지 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만 생기만 빠지면 이거는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확실히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혼이 바로
천국으로 간다. 아니, 이거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 죽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가, 내가 오랫동안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악령의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조건적이고, 욕심쟁이고, 막, 이렇게 막, 돈만 중요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아, 영이 바뀌었어. 영이 바뀌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나고 나니, 아, 내가 참, 그동안에, 아, 그냥, 이 새 속에 물들어서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 대개 성령 받기 전에는 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무슨 영을 받든 생기, 그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서 움직이는 나, 몸을 포함한 나 자체를 뭐요? 혼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전기, 즉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건 뭐요? 이거는 아무 가치 있어 없어? 가치 없어. 여러분 핸드폰에 전기 없으면 뭐예요? 그거는 다 물질이야. 흙처럼 플라스틱 쪼가리, 무슨 뭐 금속 쪼가리에 불과해. 그러나 거기에 전기가 딱 들어오면 뭐예요? 핸드폰이라는 혼이 된다니까. 아시겠죠? 말도 하고, 네. 노래도 부르고, 온갖 재주를 다 부려. 아시겠죠? 전기 탁 나가면 뭐예요? 쓰레기통 가야 돼. 이 세상에 전기 없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누가 핸드폰 들고 댕기겠어? 그럼 그건 다 물질, 흙, 금속, 플라스틱, 뭐, 다, 나중에 원자, 뭐, 돌아가버려.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그, 이거는 성경 있는 그대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골치 아픈 사람이야. 아시겠죠? 의과대학을 나와도 내가 배운 대로 유전자가 치유되지 않잖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냥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연구를 해보면 약 가지고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어. 유전자를 회복시켜야지. 그래야 치유가 되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생기, 성령 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동창들, 뭐, 선배, 후배 의사들에게 돌파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뭐, 그게 아닌 걸 어떻게 아는 그리고 내 몸에도 15가지 뭐 천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만성 중농증에다가 온갖 15가지 질병이 다 있었는데 그거는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 고혈압 언제까지 먹어라? 약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약으로, 고혈압 약으로 고혈압이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의사로서. 그러면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성경 보면 답이 나와버려.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막 병을 막 고쳐버려. 그럼 저게 뭐냐 말이야. 저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그러니까 생기하고 유전자하고 맞추면 뭐예요? 딱 답이 나오는 걸 어떻게? 그럼 그거는 내 종교고 진짜 의학은 뭐야? 내가 의과대에서 배운 거다. 그럼 이건 이율배반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내 직업이라 의사라는 직업과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합쳐야 돼요.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사라는 점이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왜? 유전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착착 끼어 맞추니까 과학적으로 딱 맞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내 신앙이 내 의사라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내가 의사라는 것이 내 신앙을 설명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신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중에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듯이 환자 중에 여러분 같은 사람도 별로 없다고. 아시겠죠? 즉,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 진짜, 뭐요? 진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생명과 진리는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이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은 가시와 뭐요? 은근피를 내가지고 채소, 진리를 자꾸 방해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은 악령과 싸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혼, 생각이나 헷갈리면, 길에 가는 개도 뭐요? 성경에서 혼이라 부른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부른 일컬은 통칭하는 것이 혼이란다. 모든 생명체를.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영이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것이 정리가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혼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죽으면 혼은 빠져나와서 뭐예요?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부활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보면 내가 벌써 와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기본 개념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혼선이 돼버려요. 제가 이런 것을 발견한 것도 다 들어가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은 뭐고 영은 뭐고 뭐. 그래서 철저히 제가 그 노아 홍수나 뭐 감성적 표현이나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돼. 그걸 파고 들어가니 결국은 뭐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도 사랑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바로의 모든 죄까지도 자기가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그런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결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자,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그랬는데, 예, 네.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먼저, 여기에 제사, 이제 재물을 드렸다. 그 여기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제사라고 불러요. 제사.
우리들의 이 세상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다르듯이, 또 여러분 배우신 대로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과 우리가 복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완전히 달라. 우리가 복수하는 방법은 그 원수놈을 죽여.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 방법은 어디 나왔죠? 여러분 배웠잖아. 로마서 12장에 네,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네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거, 가물가물하죠. 그 숯불 피우는 게 뭐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원수를 내 새빵에 데려다가 놓고 라면도 끓여주고 이렇게 하면 원수가 어떻게 돼요? 아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줘? 그러면 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를 이렇게 대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내 원수가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상하네. 어떻게 네 보고 나를 네 돈을 떼먹은 사기친 나 같은 놈을 데려다가 이렇게 먹여주라고 그러면 내 마음은 아직도 100% 그걸 따라갈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는 하나님. 그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네 돈을 사기쳐먹고 너를 이렇게 망하게 한, 그래서 새빵살이 하도록 만든 나까지도 사랑하고, 그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 같이 나가자. 네가 아는 하나님 나도 배우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요? 착하게 변해가지고 돈 다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수야. 하나님의 복수는 윈윈이야. 우리들의 복수는 뭐예요? 패패야. 그놈도 죽고 나도 감옥에 들어가야 돼. 서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수는 서로 살자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제사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사가 달라요. 우리는 귀신에게 뭐예요? 뭐 돼지 대가리도 올려놓고 막 가지고 대절하면 조상들의 귀신들이 와서 먹고 그다음에 우리들한테 제사상 잘 차렸네. 얘들한테 사업에 성공하게 해야지 뭐 이런 개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제사, 이 세상 인간의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거야? 우리 사람이 신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신들에게 바치.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는 뭐게? 자, 인간의 제사는 사람이 제물을 신께 바쳐. 그래서 신은 사람들로부터 뭐요? 섬김을 받아. 그래서 돼지 대가리도 잘 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내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너희들 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와서 내가 잘 먹고, 잘 먹으면 복 주고 그렇게. 그거는 조건적 제사야.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지내라는 제사는 무조건적 제사예요. 즉, 너 인간들 보고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누가 누구를 위하여 제물을 바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분이다. 제사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신을 섬겨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정반대야.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신다 이 말이야. 그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 제물을 드리는 가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은 아벨은 받아들이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제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제물을 양으로 바쳐야 되는데 아벨은 양으로 바쳤으니까 아벨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뭐예요? 가인은 양으로 드리지 않고 뭐예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왜 너는 막 양으로 안 드려? 그래서 그 제사를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들였다면 가인도 가인이 바치는 그 곡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가인은 어떤 하나님께 바쳤어? 조건적 하나님께 바쳤어. 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은 바쳤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 자신은 뭐예요? 받을 수가 없지. 왜? 진짜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닌데. 가인은 하나님 받으세요. 제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추록으로 두 대를 가져.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 뭐요? 복 많이 주세요. 많이 바치면 많이 복 주고. 그럼 소위 기복신앙.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바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받죠. 사람을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는 거는 뭐예요? 아니다 이거지.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뭐요? 무엇으로 상징이 되는 어린 양으로 상징. 그 예수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앞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그 제사의 뜻이 달라. 그러니까 가인은 세상의 제사, 그렇죠? 땅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뭐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인간이 주는 선물, 뇌물을 받는 분으로 취급했고.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어린 양 예수를 보내서 희생할 것을 감사하는 제사였다. 그러니까 제사도 무엇과 무엇 차이로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인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조건적으로 섬겼고,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 나름대로는 그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아주 많이 갖다 바쳤어. 아시겠죠? 그런데 아벨은 갖다 바치는 건 없어. 하나님 양고기 드세요. 한 것도 아니야. 그 아벨이 바친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구원자 예수를 상.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칼로 찔러서 피 흘리게 하고 그 죽는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제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왜 죽었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정반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보는 관점.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뭐예요? 안 되겠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이건 혼란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죄 짓는 놈은 뭐예요? 벌 주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사형시키고 그런 조건적으로 우주를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주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사람들끼리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아벨과 조건적 사랑을 믿는 가인 간의 이게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이 같은 교회에 출석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맨 처음 태어난 인간들이니까 그 교회에서는 연장자들이야 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로서 이제 장로가 되면 평신도 젊은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이 다 달라. 장로들이 한 10명이다. 그러면 10명마다 예를 들어서 한 50명 해가지고 그 누구누구 반, 그러니까 가인 장로 방, 가장로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아벨 장로는 뭐야? 아장로님 방, 반, 이렇게 다 나뉘어서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다 보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는 아장로님 반생들은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뭐예요? 와, 감동받았어. 아,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신대. 근데 가장로 반생들은 성경본 끝나면 뭐라고 그렇게 해요? 많이 갖다 바쳐야 복을 주고. 네.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하고 똑같아요. 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요즘도 같은 교회 안에
가장로, 가장로 있어요. 가장로들은 뭐예요? 1억, 10억 다 기부하고 뭐 해? 봄 다 잡는 장로들이고. 내가 이렇게 기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줘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돈 벌게 해주는 뭐예요? 도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잘했어요. 이거 더 받으시죠. 이런 것이 가인의 예배라 그래. 가인의 예배.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그러면 자, 그러니까 가장로님 반생들은 성경 공부 끝나면 기쁠까? 그렇게 바쳐야 하나님 복중되는데, 아이고, 뭐, 내 수입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살면 빠듯한데, 아니, 바칠 게 없어서 어떡하지? 그냥 항상 어깨가 뭐예요? 무겁고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아장노님 반생은 뭐예요? 와, 하나님 정말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생들끼리 배운 거 이제 얘기할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가장로 반생들이 자꾸 누구를 부러워할까? 네? 아장로 반생을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나도 너희 반에 속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나는 이제, 그 반생 중에 몇 사람이 가장로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저기 아장로님 반으로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래서 아장로는 아벨은 어떻게 가르치기에? 그래서 얘기 가서 들어보니까, 아니, 무조건적 사랑이라네? 하나님이 조건적이지, 왜 무조건적 사랑이야? 너처럼 가르치면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지. 하늘에서 벌어졌던 똑같은 논쟁이 땅에서도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 가인 아벨 시대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 그렇게 거시적으로 딱 보셔야 돼요. 성경 얘기는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삭과 에서 착착착착 나오면서 계속 그 두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대립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가 누구를 죽여? 조건적 사랑을 믿는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 예수를 믿는 스데반은, 스데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조건적 사랑.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조건적이야! 어? 율법 안 지키면 죽여!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건적 사랑을 믿는, 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죽이니까. 말 안 들으면. 그래서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자꾸 조건적으로 믿는 사울을 존경하던 평민들이 자꾸 누구한테로 가? 예수 쪽으로 가고. 하니까 사도바울 열받아 안 받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셨어도 지난 기, 이번 기에는 못한 그런 지난 기 보면 지금 가인과 아벨 얘기도 오늘은 혼 얘기한다고 제가 다 끝내지 못했는데,
그 이후의 얘기는 지난기 또는 지지난기, 그래서 여러분이 다 찾아보시고, 제목 보고, 그러면서, 집에서 계속 열심히, 여기서 2부 강의 없을 때도, 1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2부 강의를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홈페이지. 유튜브에는 이게 강의 하나하나가 다 터져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기 순서대로 쫙, 유튜브에서 전부 찾아댕길 필요가 없어. 자, 동영상, 강의 동영상 딱 들어가서 보면, 맥기 1부, 맥기 2부, 착착착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굳게 세워져서, 여러분, 여러분의 면역력도 굳게 세워져서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